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트 TV 수명당의 최윤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특징이라 남자복 없는 사람의 특징 좋아. 사주팔자도 물론 무시는 못하지만 자 성격에 보면은 있어. 남자복 없는 사람들이 보면은 좀 나하고 반대적인 사람을 좋아해. 응? 강한 남자. 왜 기센 여자들이 보면은 응? 사주가 높은 애들이 보면은 팔자가 세다 그러잖아. 여자복 없다 그러고. 응? 그게 왜 그러냐. 자기하고 맞지 않은 상대를 만나기 때문에 그래. 예를 들어서 뭐 달근이 스타일들을 좋아한다든가 달근이가 뭐냐 형님 이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을 좋아한다든가 어 남자나 첫째나 남자든 여자든 첫째 외모를 보잖아. 성격 개뿔부수 성격이야. 일단은 처음에 딱 이미지가 무시 못하지 않냐. 근데 여자복 없다 남자복보다 지 팔자들이야. 지네들이 다 그렇게 만드는 거야. 보면은 복 없는 건 내가 생각할 땐 그래 지 팔자요. 왜 꼭 만나도 지하고 상반되는 남자 만나고 그리고 꼭 만나더라도 남자는 싫어야 하는데 여자애가 좋아해. 남자는 좋은데 또 여자가 싫고 그런 거 있잖아. 그건 왜 나하고 동떨어진 반대인 사람을 좋아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 만나서 이제 연인이 돼가지고 물론 착한 건 첫 번째지만은 남자들한테 물어봐라 여자들한테 물어봐라. 야 못생겨도 성격 좋은 게 낫냐 아니면 이뻐도 성격 같은 게 낫냐 그러면 이뻐도 성격 같은 게 나아. 야 다 얘기 물어보잖아. 맞잖아. 돈 있는 게 낫냐 잘, 응? 잘생긴 게 낫냐 그러면 응, 차라리 잘생긴 게 나아.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잖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맞지? 아니야 나는 성격을 봐.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첫째는 외모잖아. 둘째는 능력. 그 사람이 있잖아 능력이 없는지는 우리가 솔직히 속이면 몰라. 겉모습만 반지름 해가지고 그때 딱 반하는 거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그래 요번엔 실패를 했어도 또 다른 놈 만나도 자기의 보는 관점이 정해져 있잖아. 다람쥐 쳇바퀴 흘러가듯이 또 만나는 거야. 응? 자기의 왜 자기의 이상형을 버려야 되거든. 절대 있잖아 이쁜 여자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못생긴 여자라고 다 나쁜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성격에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만난다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자기 성격에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 싶고 조금 보는 그 관점을 낮추든가 아니면은 그래 내가 이 사람이 뭐 사람이 꼭 끌려서 뭐 삐 요즘 애들은 그렇잖아. 삐리 통해야 된다고. 삐리 통하면 뭐해. 일주일도 못 가서 헤어지고 뭐 열흘도 못 가서 헤어지고 아니면 하물며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잖아. 찰떡궁합이라고 해서 해도 서로 간에 성격 차이가 이게 무시 못하거든. 그리고 가치관이 좀 비슷해야 돼. 그럼 종교가 비슷하든 취미활동이 같든 이런 게 조금 비슷해야 되는데 처음에 혹하고 만났어. 예를 들어서 나는 노는 걸 싫어해. 남자는 진짜 스포츠도 좋아하고 놀러 가는 걸 좋아해. 여자는 앉아서 그냥 잠만 자고 게으른 거 이런 거. 이런데 그게 맞가니? 안 맞잖아. 성격도 맞아야 되고 가치관도 맞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남자복 없어요 여자복 없어요. 물론 진짜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남자복 여자복 없는 사람들이 있어. 사주에도 그렇고 그 해운년에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게 틀려지긴 하지만 일단은 자기 먼저 가치관을 바꿔야 돼. 보는 눈을.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먼저 일단은 바꿔야 돼. 생각을 가치관을 바꿔야 돼. 상대방의 사람을 대하는 가치관 자체를 바꿔야 돼. 그리고 좋은 남자를 만나려면은 내가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 틀려. 빈민촌에 있으면 빈민촌에 환경이 있는 사람만 만나고 부유층에 있으면 부유층에 환경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야. 환경에 따라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내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겠지? 그것도 이제 그것도 내 운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근데 봤을 때 있잖아. 좋은 여자를 좋은 남자를 어떻게 만나냐 그러면 거의 있잖아. 자기 성격대로 해가지고 있잖아. 남자를 만나는 경우는 좀 드물어. 웬만큼 남자든 여자든 포장을 하게 돼 있어. 포장을 이렇게 깔끔하게 해가지고 막상 사귀었는데 어머 이 포장지 다 뜯어내니까 별거 아니야. 그런 거를 잘 보라고. 속을 겉만 보지 말고 속을 잘 봐라. 내 환경을 또 잘 좀 업그레이드 시켜라. 이런 거지.